즐기면 좋을까요? 비용은 부담 없이 재미는 배가 되게 알뜰하게 울산을 즐기는 방법들을 모으고 모아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땀내 나는 여름나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는 동구의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벌써부터 바다를 즐기려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이곳을 더 뜨겁게 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패들보드라고 불리는 수상 레포츠인데요. 지난 6월 15일부터 네, 시작이 됐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패들보드 체험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구민들의 관광객을 대상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게 무료예요? 만들었습니다. 바다 놀러 왔다고? 어머! 패들보드 체험하네? 우리 한번 해볼까? 어머,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예매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 동부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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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인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더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갈 때는 입문자를 위한 강습부터 안전수칙까지 꼼꼼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참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SUP의 매력은 다른 보드들과 다르게 원활하게 일어서서 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잘 자빠지지도 않고 내가 직접 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패들보드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최대한 바다에 안 빠지고 프로처럼 잘 타보고 싶어요. 자, 드디어 입수! 체험 시간은 1시간 30분인데요. 처음엔 조심조심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다들 적응을 금방 하더라고요. 바다 위니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무료라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계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앉거나 무릎을 굽고 타는 게 좋은데요. 균형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적응을 하고 나면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우와. 설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이야, 여기 대한민국 우리 울산입니다. 이걸 무료로 해볼 수 있다니요. 그럼요, 이렇게 인사하는 여유까지. 아, 환상적이다. 타기 전에는 저 흔들릴 것 같아서 좀 무서웠는데 타고 나니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아주 재밌었어요. 친구들한테 바다에 와서 할 게 없다면 이런 체험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 다음에 같이 오자. 저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태화강에선 타봤는데 바다에서는 그쵸? 처음이었거든요.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가다 보니 꽤 멀리 나왔더라고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멀리까지 나가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도 긴장이 좀 된다고 땀나요. 자, 서는 것도 가능할까요? 도전! 약간 흔들리는데요. 제가 운동신경이 나쁘진 않은데 좀 조금 무서웠어요. 파도가 일어나거든요. 멀리서 인사해 좀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말에 요 근방에서 즐길 만한 거리들이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해줘서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울산 동구 하면 대한항공 일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누구나 편하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직접 물 위에서 패들보드 체험도 할 수 있는 무료로 이번에 올해는 마련했으니까 동구 오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서 좀 즐겨볼까요? 바다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바로 녹음이 짙어진 이곳 산! 온통 초록빛깔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상쾌한 공기는 기본이고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뭔가 편안해 보이네요, 원주 씨. 너무 싱그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울산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숲입니까? 여기는 저 울주군 두성현에 있는 자드락 숲이라고요. 자드락이란 거는 이제 자연이 드리는 즐거운 숲이란
뜻에서 울주군에서 여기 과거에 뽕나무밭이었던 곳을 이렇게 숲으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연꽃 연못도 있고요. 숲 사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연 산책로, 또 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와, 너무 시원한데요?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걸음 걷다 보면 마음이 또 편안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 자연이 주는 선물인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선물은 받아도 또 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곳엔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좀 다르죠? 굉장히 차분하게 그렇네요. 다녀가고요. 놀다 검색은 어머님. 와. 지금 3시간째 놀고 있습니다. 아, 원래 자드락 숲을 알고 있다가 왔더니 이제 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네. 아이들과 오기에 좀 괜찮은 곳인가요? 아주 좋죠. 네, 자연과 함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자주 오자고 떼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끄럼틀인데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오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다 보면 이 멋진 미끄럼틀을 만날 수 있거든요. 미끄럼틀 타야 됩니다. 가시죠. 위에서 보이는 풍경 보세요. 그렇죠. 긴 미끄럼틀이 3개, 짧은 게 2개 있는데요. 평일에 오면 좀 더 여유 있게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 오, 괜찮겠어요, 은지 씨? 어우, 숲에 돌고래가 사나 봐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자드락 숲으로 놀러 오세요. 자, 바다와 산에 이어 이번엔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태화강. 그렇죠. 이 태화강을 제대로 알려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즐기고 제대로 알고 싶으면 태화강 생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침 9시에 개관을 하고요. 저녁에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일. 중요한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태화강의 물고기부터 곤충, 식물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야외 관람 수조는 태화강에 사는 물고기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아요. 당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너는 근데 쉽게 봤어. 우와.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야지. 참 잘해요, 혼자서. 다른 거 없어요? 가기 싫죠. 네. 보여줄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생태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시면 또 다른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네, 어머. 바로 이겁니다. 태화강 생태관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음악 분수인데요. 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화려한 분수는 정말 황홀합니다. 멍하니 있기 좋은데. 저게. 그럼요. 분수의 물길 따라 시선도 요리조리 정말 많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와. 아, 분수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좀 더워졌는데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어떠십니까?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른 데는 뭐 돈 주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공짜로 보시는 게 항상. 정말 환상적이죠? 무더운 여름 열대야도 잠재울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너무 예쁘네요. 그냥 몸하게 보게 돼요. 네. 그렇죠. 이런 멋진 모습이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후회하는 거죠. 아이들도 분수 참 좋아하잖아요. 시간만 잠시 내주시면 우리 식구들 모두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들이 진짜 많은데요. 올여름엔 바다와 산, 강을 테마로 한 선물 같은 여름 여행 꼭 한번 즐겨보세요.